신이 선택한 자, 신의 대리인 무당, 그리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 알 수 없는 이유 앞에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자 위험한 초대가 나섰다. 과연 이들을 지배하는 건 신일까, 귀신일까? 고통의 원인을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 있잖아, 여러 명이. 금화보살. 지정 대신당. 눈꽃마녀. 인월당. 이들이 정의하는 신병은 무엇일까? 이 환시, 환각, 환청, 선몽, 그다음에 대자뷰, 나의 육감, 나의 직감이 맞아떨어지고 미친 짓을 해도 기본적인 멘탈에서는 정상을 유지해야 되고 이 속세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제자, 가장 결정적일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날카로운 테스트. 첫 번째 관문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원해 주신 사례자분의 증상 및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오늘 어느 정도의 신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사는 게 사는 것밖에 안 해요. 막 죽고 싶다는 예원이야? 것밖에 안 들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거의 얼굴이 죽을 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왔는데 애가 달라져서 막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막 알아주는 웃고. 곳에 오니까. 5살, 7살 되는 여자, 남자,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느껴? 네, 애기를 남자 애기가 손 흔들면서 뛰어다니고 막고 얘는 애가 손 흔들면 그냥 보이기만 하는구나. 보이고 막 항상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지금이 정말 너한테는 엄마한테 보여주는 기회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사심 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같다는 지원자. 과연 어린 소녀를 힘들게 한 존재는 누구일까? 갑자기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한 어린 지원자. 잘못했다고 빌잖아, 우리 애기. 네. 빨리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셔. 나는 잘할 수 있어. 같이 온 애기 또 있잖아. 같이 온 애기. 자, 선생님 눈 봐봐. 정신을 차려. 네. 손 따라가. 일로 안 가져라, 눈. 하나, 둘, 셋, 눈 감아. 자, 너 여자야, 남자야? 저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어딨어. 지금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여자요. 네가 남자인 거 아는데 어디다 대고 여자라고 거짓말해. 어? 네 옆에 있는 애기는 몇 살이야? 같이 있잖아, 여러 명이? 5살.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너는? 저요? 7살. 옳지. 그러면은 여기 뭐 하러 왔어? 그냥 따라왔어요. 어디서? 모르겠어요. 절에 가면서, 산에 가면서, 굿당에서 어디서 따라들었어? 저 절이요.
절에서? 네. 그러면은 불리려고 온 것도 아닌 것들이. 네. 너 왜 여기 예원이 몸에서 네가 신인 척 꼴값을 떨어. 재밌어서. 그렇지. 자, 오늘. 네. 예원이 몸에서 잠시 잠깐 누르고 선생님이 여기서 더 움직이면은 죽어. 네. 하나, 둘, 셋! 눈 떠. 꿈에서 이래서 그러면 할머니가 마지막에 방울 작은 거랑 큰 거를 들고 한 번은 작은 건 들었었어요. 그래서 큰 거는 제가 이제 마음을 비고 내 길이 이 길이면은 가겠어요. 그래서 큰 방울 엄청 큰 거를 들게 되더라고요. 들고 나니까 그 자다 모르게 꿈에서 울었는데 실제로 깨는 게 울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할머니 내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저녁만 되면 9시만 넘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춥고 막. 젊은 나이에 죽은 여자가 누구야? 고모 할머니야. 저는 그분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외할머니 보기 전에 내가 당신을 한번 진맥을 잡고 싶어서. 눈 감어. 자, 맥이 두 개가 뛰어. 하나는 신맥이 아니야. 귀신의 맥이고 하나는 당신의 맥이에요. 괜찮아요. 어? 잘할 것 같아. 알아요, 그거? 귀신이 차고 들어왔어. 눈 떠봐봐. 자, 눈 떠봐. 나 쳐다봐. 자, 손가락 따라가. 자, 눈 마주쳐. 눈! 손가락 봐. 하나, 따라가. 하나, 둘, 셋. 눈 감어. 자, 목소리 듣고. 여기에 있는 고모! 여기 왜 왔어? 어디서 겁남지게 눈을 가려! 여기 계시는 이유가 뭐야? 응? 아유,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아유, 할 사람이 얘밖에 없더라고요. 다 돌아봤는데.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같이 온 할머니. 할머니 대답. 내가 장군 주제에서 괜찮아요. 누구야? 괜찮아. 할머니. 난 제일 응?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야? 외가야, 친가야? 친가요. 몇 대야? 3대예요. 그 3대에서 왜?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할머니가 신이야? 명패 없잖아. 어? 그 이모자야? 또 중년에 어? 50 넘어가는 이모는 누구야? 어떤 촌수야? 응? 시가 쪽이야? 어느 쪽이야? 대답을 해. 하나, 둘, 셋! 눈 떠.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봤지? 어? 자, 애기들도 자정하고 신을 받더라도 조상의 가례를 똑바로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테스트에서 우리 대선생님들이 알아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조금만 누르고 있어.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젊은 여자분이 이제 아까 확인됐듯이 큰 고모가 보이고 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제 눈에는 명패가 아니에요. 귀문이 열려 있는 상태야, 김수경 씨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는 삼재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또 우리 만신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시 테스트를 제가 해봤고 추후에 이제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도 또 가리고 드는 건 털면 돼요. 응? 조상이 가리고 들면 조상님들 천도하고 그 다음에 신명님들도 들여다보면 되니까 손끝으로도 내리는 게 신명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순간,
부채를 든 채 뛰기 시작하는 지원자. 지금 그녀를 뛰게 하는 건 누구일까? 오늘 여기서 뭐 하실 거야? 응? 우리 동생 몸에서 어떻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너무 불쌍하게 살았어요. 저도 느껴져요. 얘 너무 불쌍하게 살. 그래도 오빠가 여동생 몸에 와 있으면 안 돼요. 지원자의 몸 안에 있다는 오빠라는 존재.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요. 지시랑 사업도 못하고 얘가 돈은 만져본 일이 없다. 지금 또 얘기하는 거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또 누구야? 3대 할머니요. 3대 할머니? 네. 할머니는 여기 왜 와 있어? 얘가 불쌍해서 전에서도 왔어요. 할머니 말고 또 계시는 할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요. 아니 그렇게 식구들이 다 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조상이 이렇게 감기면 안 돼요. 우리 애 좀, 제발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너무 서러워서 그래요. 후아지. 너무 서러워서. 응, 힘내시고. 내가 왜 울었지? 형제 일신의 오빠, 3대조 할머니, 또면 아버지 이렇게 또 이제 한 분 더 계셨죠? 그분들이 이렇게 네 분이 몸에 왕래를 하고 계시고 신인척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빙의 증세거든요. 차라리 할 거면 제대로 할 거고요. 차라리 어중뱅이면 차라리 안 하고 말래요. 그냥 제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제가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무당은 네.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무당이 되지 않아요. 네. 가족은 내가 모시는 신령님이 네. 보호를 하시고 네. 우리는 낯선 누군가의 생을 속세에서 책임져야 돼요. 네. 내가 당신의 눈빛을 보면서 네. 나만 느끼는지 다른 선생님들도 느끼시는지 잘 짜여진 그림 같아. 눈빛을 보면 당신은 당신이 만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묻는 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정말 싫었고 이제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여기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진선 씨 확실하게 신의 가물이 있고 윗대에 빌었던 할머니 불리던 성수 있는 건도 맞지만 본인이 간절함이 적은 대신에 마치 이미 나는 만신인 것처럼 확정이 난 것 같은 자신감이 당신 얼굴에서 나와. 마음이 많이 아파 보이고 괴로운 것도 느껴지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마음도 느껴지니까 이게 다음 테스트가 또 있어요. 그 테스트에서 당신이 정말 무당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가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심사위원의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조경화 지원자. 이때 결혼 맡고 있는 그 한 일곱 여덟 살의 남자애가 있잖아. 7살, 7살. 그 남자애가 계속 그거를 뒤집고 만지고 보는데 정작 아까 입함 열었던 할머니는 안 나타나. 수업을. 그렇죠? 재밌는 친구네. 아니야 동자야 괜찮아. 동자도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 하는 거니까. 애기 씨가 그럼 영감을 보여주셔야지. 심부름을 똑바로 해야지. 네. 타보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우리 동자는 조상에서 와서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겠어. 그러게. 애썼어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2차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회의에 들어간 심사위원들. 더욱 날카로운 다음 테스트에 가게 될 주인공들은 과연 누가 될까? 보세요. 일단 불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네. 숨은 대신과 불리는 성수는 다른 거고 두 번째는 간절하지 않고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지만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미연 씨 오늘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네. 눈빛에서 간절함도 있었고 합격입니다. 축하해요. 오, 감사합니다. 합격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솔했기 때문이야. 만신은 인성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제가 저 때문에 신이고 영험하고 정말 섬뜩섬뜩할 정도로 큰 제자 될 만한 가능성은 충분한데 영험한 딸의 앞길을 엄마가 들었다 놨다 가로막게 되면 안 돼요. 신은 때로는 식구라도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냉정하게 한 칼에 쳐요. 인간 고락을 겪더라도 잘 이겨내서 진짜 제대로 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내일 올 때는 지금 예원 양이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다 비우고 네. 자신감 있게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으면 여자로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 거기에 더 강하고 멋있는 건 만신이거든. 한번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뽑아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간절함과 애틋함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조상에 대한 대접이 없고 조상귀에 대한 대접이 없었기 때문에 빙의 증세와 함께 신이 와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털어내고 닦아가서 옳은 신명이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예비 신제자로 뽑힐 한 명은 누구? 첫 번째 순서는 이미연 지원자. 신령님들을 모신 환 아래 정성으로 차려진 이북 굿상. 의식을 올리기 전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리는 눈꽃마녀 영매사와 임희연 지원자. 먼저 오늘의 의식을 신령님께 고하며 신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눈꽃마녀 영매사. 우리 자손 탈의업계에 잘 받으려면 내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느껴봐. 네 가슴에 가슴을 맺힌 하늘이 저 하늘의 별이 되고 은하수가 되고 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이 정성 진심을 다해서 받들어 보아라. 이미연 씨. 네. 오늘 간절하지? 네. 진짜 간절하지? 네. 선생님도 간절해. 그냥 다 쏟아 부어. 홈불에 불을 넣어. 알았지? 네. 자. 저한테는 닭이네요. 선악기야, 신이 선악기에 내려. 조상도 내려. 뭐가 내려도 해결해 줄게. 자, 할아버지들.
간절한 마음으로 신의 의중을 물어볼 시간. 미연 씨가 맑게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영매사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 잠시 후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는 이미연 지원자. 이번엔 반대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지원자의 손에 조상복을 쥐어주는 영매사. 그리곤 지원자가 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죽겠지? 네. 어, 죽겠지?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힘들어요. 눈 봐, 선생님 눈 봐. 눈 마주쳐! 눈동자 딱 보고! 손가락 봐. 따라가, 손가락 따라가. 하나, 둘, 셋, 눈 감아. 자, 이미연. 이미연. 네. 지금 미연이지? 네. 아, 자, 지금부터 네 안에 누가 있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 네. 그것이 신이든 조상이든 오늘 사생결단 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미연이 혼백은 뒤로 잠깐 물러난다. 자, 자, 미연이 안에 있는 애기들. 어, 애기들. 선생님 보니까 좋지? 어? 우리 애기 몇 명? 몇 명이야? 세 명. 네 명? 세 명. 세 명? 이씨, 다섯 명인데 이게 선생님 눈 열려서 다 보여. 자, 자, 애기들 대빵 누구야? 자, 애기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애기 나와봐. 강렬하게 선생님이 화경 열어줄 테니까. 하나, 둘, 셋! 대답해. 자, 애기 울지 마서 야단 안 칠게. 맛있지? 우리 애기 거다. 소리 들어. 울지 마. 누가 그랬어? 오늘 우리 동자가 명패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보는 거야. 응? 때리는 거 아니고 태우는 거 아니야. 아유, 이뻐. 그러니 손. 자, 우리 동자 할머니 눈 봐. 응, 할머니 눈 보고. 자, 손 하나, 둘, 셋. 자, 눈 감고, 눈 감아도 화경으로. 하나, 둘, 셋! 순간 열어준 거야. 자, 자, 우리 애기. 천천히, 우리 애기. 사탕 마저 먹을까? 응?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아니, 할머니가 나오시면 어떡하냐. 할머니, 흰 옷! 할머니, 할머니 오늘 말문 제대로 터틀려면 이렇게 가리고 들면 안 돼. 오늘이 기회예요. 대접받고 섬겨지고 그러려면 우리 할머니가 목숨도 비치고 제자가 알아보려고 했어. 마음 열어줘봐요. 우리 미연이가 괘씸해요? 아니면 불쌍해요? 인간 마음 또 잠깐 들어왔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리지. 여기서 울리는 소리 입으로 뱉어. 너 그래야 이미연이도 살아. 미연이 정신 안 차리지? 천천히 느껴봐. 할머니 한 번 더 갈까요? 그냥 서럽다. 그냥 서럽다? 화가 나고 서럽고. 그러면 왜 뭐가 화가 나는지 얘기를 해주셔. 오늘 제자가 진심으로 풀어드릴게요. 누군지 알고 싶은 거야. 우리 미연이한테 답을 줘야 얘가 마음을 잡고 제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 음악 소리에 우리 춤 한 번 더 출까? 응? 네.
예. 탁 들고. 자, 음악 소리에 어디 한번 미친 듯이 신명나게 달려봅시다. 예. 과연 그녀는 신의 길을 가야 할 제자인 것일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 일반인인 것일까? 다시 한번 신의 의중을 받아내기 위해 뛰기 시작하는 이미연 지원자. 뭐지? 여기 여자분. 여자분? 이거 뭐지? 없어요. 왜? 왕우머리 하는. 왕우머리? 아유. 왕우머리 네. 말도 이렇게 있고. 말도 있고? 청색띠. 청색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같이 달렸어요. 같이 달렸어? 빨리 집어! 다 집어! 누군가? 그리고 또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 아니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아니요, 말이 파란색. 말이 파란색? 네. 불사 대신 삼불대서 그다음에 중전마마 같이 오시는 궁대신 할머니도 있어. 그러니 성수대신 할머니도 있고 자 열두대신 암양 써서 아주 제대로 니가 수적 아니 글이 그냥 글이 뭐라고? 보였는데 계속 놓쳐요. 아 네가 편안하게 마음 먹어. 가자 지금 물 한 잔 줄까? 아니요. 그래 먹지 마. 한 번 더 갈까? 네. 그렇지. 요거 있고 요거 있고 그 위에 겹쳐 이거 딱 들고 미친 듯이 하고 지금 마지막 무감이야. 여기에서 제자 할 거냐 안 할 거냐 딱. 해. 이제 선생님이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엄마는 이제 알지? 네. 갑시다. 누구보다 힘들게 간절하게 이 관문 위에 선 그녀. 출구 없는 인생의 답을 찾고자 애쓰는 그녀의 모습은 간절함 그 자체였다. 오늘 그녀는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인연이 제자 만들어요? 말아요?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을 뱉으려고 했어요. 제자를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목 짓고 귀 짓고 네 게 아니니까 굳이 여기서 말 문지르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마. 하지 마. 그 말만 나왔어요. 아, 마지막으로 네가 깃발 뽑아봐. 그래, 조상의 고가 많고 조상 신명이 내리고 있고 산에 산탈이 있고 그런 것이다. 그 다음 거 하나 뽑아봐. 그거 빼. 그렇지. 조상신명 가래 잘 잡고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대감에서 장군에서 신장에서 너에게 무엇을 내려준다 이 뜻도 돼. 그러니 너 마음으로 뭐 빌었어? 영감 달라고요. 죽기 살기를 이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색깔과 모양새와 이거를 정확히 집어내서 아, 이 친구는 화경으로 눈을 먼저 보여주는 제자고 그리고 제일 높이 평가한 건 끈기, 힘들어 물도 안 마시고 다리 부러져도 선생님 저 뛸게요 했던 거 근성, 오기, 그 다음에 인성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니까 기대가 돼요. 시원하고 아쉽고 그래요. 많은 거 그냥 확인 다 됐고 속으로 겉으로 매일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조경아 지원자. 마음 다 비우고 백지가 돼야 돼. 응?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달려 있어. 본인 이제 고생 이제
더 하는지 덜 하는지 오늘 가림 판단 받아야 되고 또 신이 아니더라도 받아봐서 실망하지 말고 오늘은 그렇지. 경화 씨가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오늘의 일 하이라이트야. 알았지? 네. 응, 준비된 거 주세요. 응. 자, 손한테 손한테 같이. 받고. 자, 야, 자. 뒤에서 내가 기분 알았지? 쏘니까 편한 응. 마음으로. 응. 눈 감고 살 감고. 조경화 지원자를 위해 힘을 모으는 눈꽃마녀 영매사 그리고 금화보살 시간이 지나자 선왕대를 든 경화 씨가 큰 소리로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말씀을 하셔. 말을 하셔야 돼, 말을. 할머니. 응. 어.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살려야지? 어떻게 살려? 어, 내가 살려줄 거야.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누구랑 오셨어? 누구랑? 동자. 동자. 어? 동자가 몇 살이야? 다섯 살. 내 손이 살려고 왔어. 할머니, 할머니 진정해봐. 믿어. 자 하나, 호, 하나, 둘, 셋. 자 대천문 열어준 거야. 정말 네가 제자라면 눈 똑바로 뜨고 신하고 대답을 똑바로 말문답해야 돼. 대선생님이 여쭙는 거예요, 할머니. 명패 무슨 공부하고 오셨는지 일러줘. 인정해줄게. 불사? 그러면. 용공불사, 천신불사, 어? 중불사 어떤 종류? 천신. 천신? 그러면 공수 한 마디 줘봐요, 할머니. 어 누구 보고? 점을 한번 쳐보셔. 여기 스텝 잡고, 아무나 보고? 네, 점을. 영검 증명해. 이사나 아플 거야. 어디? 어디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어느 쪽인지. 그쪽이 안 좋아. 위가 안 좋으시대요, 우리 스태프분. 맞아요? 위. 위가 안 좋아요. 오. 대박. 한판 해줘야 돼. 테스트에 함께 온 남편을 불러내는 경화 씨의 실령님. 내 손님은 잘 살고. 그렇지. 예? 맡겨줘야 되고. 맡겨줘야 되고, 무시하지 말고. 잠시만요. 응. 네가 많이 도와줘야 돼. 많이 도와줘야 돼, 니가. 그렇지, 많이 도와줘야 제자길 가요. 한번 만져주세요. 그렇지.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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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춰주라는 느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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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 나려. 어떡해. 울지 말어. 울지 말어. 무슨 일이야. 춤 한번 추다가 동작 싫어. 몸 안에 또 다른 존재를 불러내기 위해 다시 한번 집중하는 조경화 지원자. 잠시 후 목 주위가 울긋불긋해지기 시작한 경화 씨. 대체 어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까? 예. 동자야. 저도 천신에서 왔어요. 천신에서. 어, 천신의 할머니 손잡고 왔어. 네. 어, 그러면 우리 천신 동자 말고 다른 동자들도 또 있어요? 그 동자만 찾으면 대박인데. 근데 같이 왔어요. 어, 근데 그 애기 동자 이름이 뭘까? 설성. 어! 왜냐면 여기 다 올라왔어. 이 몸에 이게 별상 이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얼룩이. 대박. 어. 그럼 별상이는 어느 성수님 높으신 성수님하고 손잡고 오셨을까? 그렇지. 천신 동사하고 천신 불사 할머니, 별사 할머니 다 손잡고 오셨는데
차를 타고 왔어요, 말을 타고 왔어요,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왔어요. 구름 타고 왔어요. 어떤 뭘 타고 오셨어요? 용 타고 왔어요. 용 타고. 용도 타고 또 뭘 탔을까? 용이랑 말이랑 타고 왔어요. 오, 천상에서. 장모님들도 다 하강을 하시네. 우리 조경아 엄마 신문 열어서 선문 열어서 신 제자길 가야겠죠? 네, 가야 돼요. 오방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뛰어보는 조경아 지원자. 신령님을 통해 제자의 길을 가야 함을 시원하게 공판 지었다. 자, 하나 뽑아보셔. 하나 뽑아봐. 우리 경아 거 뽑는 거야. 그렇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신명을 제대로 잘 받았고요. 또 할머니가 오셨으면 할아버지가 오셨고, 또 이제 별상이 오셨을 때 별상 장군도 같이 오셨고, 어쨌든 신명 주력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신명 제자 정확하고, 네. 영검록도 상당히 높고, 불리고 외길러 사바세계 엉망세계 대명나게 이끄신다 하시니, 나는 그대가 정말 멋있는 제자가 되기를 기원해요. 정말 애썼어, 장애. 진짜로. 보통은 내 윗대의 조상이 돗닦아서 올 때 그 몸에 별상의 홍역수도 마마의 흔적을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에 도에게 이런 걸 관장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신명인데, 그 질병을 이제 꺾어주는 신명인데 몸에 흔적을 남겨서 증명을 했다는 거지. 인간의 눈에 보이게. 기분이 되게 막, 감정도 폭발쳐 오르고 막 기분이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막 되게 좋았어요, 그냥. 좀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좀 끝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진짜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눈에 밟히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 말고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신이 선택한 제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어렵고도 긴 여정. 그리고 그 끝에 선택될 최고의 영검한 제자. 과연 최고의 예비 신제자로 뽑힌 주인공은 누구? 세 분 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시고 다 자격증을 얻었다고 보고 그 중에 한 분이 선택됐어요. 이게 바로 이미연 씨입니다. 축하드려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된 최고의 신제자 이미연 씨. 오늘 선택된 건 질문을 했을 때 돈으로 신을 안 받는다고 해서 돈 때문에 이 길을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신의 제자들은 욕심이 있으면 눈을 가립니다. 근데 그거를 보셨어요, 신이. 네, 그래서 거기서 합격한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세 분 다 너무 잘했는데 우리 이미연 씨 특히 영이 너무 맑았어. 그 맑은 영을 가지고 무당이 되신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보탬이 많이 되시고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길을 가면 진짜 좋은 제자 되길 기도할게요. 우리 조경아 씨는 그동안의 조상의 해원이나 천도에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영검이 잠시 잠깐 멈춘 것 뿐이지 인성이나 다른 부분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난 마음속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김담지 씨는 시주단지를 모신 세월이 있고 하지만 정말로 멋지게 영광을 떴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남은 인생을 또 신을 선택하면서 행복한 길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도 올릴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모든 지원자들과 심사위원들이 진심을 다해 참여했던 신병 테스트가 드디어 끝이 났다. 미연 씨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눈꽃마녀 영매사의 법당.
더 좋아진 것 같다. 마음, 마음은 어때? 속은? 많이 내려놨어요. 편해요. 내려놓고 씩씩하게. 네. 빠샤. 빠샤. 어디 들어가자. 추운데. 네. 이거 신령님 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 아유, 하면서 샀는데 이게 제일 먼저 자는데 네가 뭔 일이 있어서 이걸 또 샀어. 하루 샀어. 거기? 예. 자, 오늘은 우리 네. 미연이 먼 길도 왔는데 너한테 부적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사주를 보는 자세 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부적은 쓰고 싶은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하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못 내리지는 네. 이제 1년 가고 2년 가면 내리게 돼. 네. 그러니까 그때를 미리 이제 보는 거지. 어떻게 내릴 것이다. 무당의 영적 능력을 담는 부적.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풀어놓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자, 이 신부적은 말이야. 이 부적 쓰시는 도사님을 모셨을 때 신부적을 쓰게 되고 부적을 쓰는 의미는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곱게 잘 넘기게 하기 위한 일종의 비방이지. 비방술. 예술 작품을 보듯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손길. 이 부적은 사람마다 필요한 기운을 달리 넣어 맞춤으로 만들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부적을 쓸 때는 그 사람의 기운을 바로 느끼면서 그 기운에 맞춰서 맞춤 부적. 이 사람이 사고수가 있는지 재물운이 좋은지 어떠한 죽을 고비가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 영검을 100% 띄워야 돼. 그래서 부적을 쓰면서 1년 동안에 그 기운을 작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손이 까딱까딱했어요, 방금. 그걸 움직여줘. 감흥이라 그래, 그걸. 기운을 느끼는 거지. 맥뛰듯이 이렇게 파닥파닥 있게 느껴졌어요. 이 부적을 쓰면서 영험이 바로바로 떠오르니 섬겨지는 건 뱉어야 돼. 사고가 날 것 같다. 네가 돈이 셀 것 같다. 네가 이별이 들어온다. 집안에 어떤 초상이 들어온다 등등. 모든 것을 읽으면서 그 부적을 지니는 사람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 우리 미연이도 큰 공부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부적을 선생님처럼 쓰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원력을 펼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는 믿어. 네가 열심히 공부 잘할 거라는 거. 네, 정말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들어야죠. 울지 말고.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